일단 돼지고기 입장합니다. 선홍빛 자태를 유혹하는 이 비주얼. 노릇노릇 구워지면 불판 위에 펼쳐지는 육즙의 파티. 조금만 기다리셔야 돼요. 아, 지금 먹으면 안 돼요? 다 익었는데 왜 안 드세요? 아, 이 집은 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네? 한 가지가 더 있어요, 아주. 지금 딱 익었는데. 그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. 이 집에 온다면 너도 나도 먹게 된다는 이거. 매콤달콤한 파무침. 오. 뜨거운 불판에 남다른 존재감 뽐내시고 노릇하게 익은 고기가 파무침에 파무침이 그야말로 환상통합. 와, 김치도 있었어요. 매콤달콤 파무침 돼지고기. 최고다. 잘 익은 고기 한 점과 파무침을 동시에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파향에 한 번, 풍미 가득한 육즙에 두 번. 손님들 마음도 사르르 녹는다고요? 그 마음 엄지로 대변합니다. 근데 파 없이 안 드시네요. 같이 먹으면 아삭아삭한 파 맛도 나고 부드러운 고기 맛도 나서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파절이만 먹어봤었어요. 직접 여기다가 구워주는 파절이는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조금 새로웠습니다. 그러세요? 아무리 파무침이 맛있어도 중요한 것이죠. 바로 요 돼지고기. 삼겹끝살이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. 네. 앞다리 시작되는 부분서부터 뒷다리가 끝나는 부분. 그 안에 있는 걸 이제 삼겹살로 불리거든요. 삼겹살 중에서도 가장 앞쪽 부위로 약간 이제 보시면 항정살 같이 부분 소리 있고 이제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차이 보이시나요? 삼겹살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가 바로 삼겹끝살. 그래서 더 부드럽고 고소하답니다. 여기에 파무침도 빠질 수 없는 법. 싱싱한 파채 준비하시고 비법 소스로 맛의 업그레이드. 파향은 제대로 살리고 매콤달콤 거기에 새콤함까지 함께. 입맛 돌아요. 먹는 법 간단하답니다. 먼저 삼겹끝살을 맛있게 익혀주세요. 좋아요. 다음은 파무침이 나설 차례. 아삭한 식감에 파향이 더해져 그 맛을 살려준다고요? 와우, 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인다고요. 침샘을 자극하는 맛가스러운 자태. 돼지로드 첫 번째, 파무침 삼겹끝살 되겠습니다.